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그치? 이제 2월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다다음 주 정도면 3월 모의고사를 우리가 볼 건데 3월 모의고사 중요하죠.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3월 학평 첫 번째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.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캐스트로 한번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이 아 맞아요 선생님 하면서 열심히들 잘 해왔는데 이제 정말로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어. 코앞에 다가왔어. 자 이제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건 매년 수많은 수험생들을 보지 않았겠니 그치? 수많은 수험생들을 봤잖아.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 미리 여러분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어.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. 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. 말 조심, 입 조심.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다니면 반드시 부정적이 되고 그렇게 돼. 선생님이 수많은 수험생들을 봤을 거 아니야.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잘된 애들 무한 긍정이야. 무한 긍정적이라고. 더 좋게 볼 줄 알고 더 좋게 얘기할 줄 알고 뭐만 하면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? 진짜 좋지 않아. 요즘 특히 뭐 댓글 같은 것도 보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싸질러대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야. 진짜로. 아 진짜. 뭐 성공하고 막 잘 되는 사람들이 막 어디 가서 막 이러겠어? 그렇지 않아. 알았어? 입조심, 말조심, 행동조심.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. 그럼 내가 무슨 말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면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는데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자꾸 말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. 아, 쌤, 망하면 어떡해요? 아, 쌤, 이번 방학 때 뭐 한다는데 이거 어떡해요? 이거 막 뭐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저 망할 것 같아요. 그럼 망한다라는 얘기는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거 아니야. 그러다 진짜 망해. 어? 정말로. 무섭게 들으셔야 돼. 무섭게 들어야 돼. 선생님 아들, 우리 아들 영훈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되게 이뻐하고 뭐 영훈이 내가 혼내지도 않아. 우리 와이프가 맨날 뚜두겨 패고 그러지. 나는 우리 아들 되게 이뻐해 항상. 이뻐하고 뭐 해도 다 받아주고 좀 그러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혼낼 때가 한번 있어. 뭐라고 딱 할 때가 있어. 그때가 뭔지 알아? 우리 애가 8살인데 8살짜리가 어디서 가가지고 뭐 망했네 이런 말들을 배워오더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. 그리고 오면 갑자기 아 아빠 이거 뭐 망할 것 같아 막 뭐 이런 얘기. 뭐 하다가 뭐 게임하다가도 아 망했어 막 이래. 그럼 내가 혼내. 영훈아 절대로 입에서 망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. 그건 장난으로도 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그걸 진짜 뭐라고 해.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애가 뭐 해도 하다가 말아.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. 말 조심, 입 조심. 3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기 전인데 아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항상 좀 어려워.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숨이 푹 나올 거야. 물론 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뭐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그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. 아 혹시 못 봤더라도 아 못 봤구나 괜찮아. 오히려 3월에서 못 봤으니까 되지 뭐. 내가 요 못 본 거 잘 내가 이제 더 약점 체크도 하고 더 열심히 내가 달려서 결국에 수능 날 가서 대박 쳐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. 이거를 뭐 하자마자 뭐 조금 있다. 아 어떻게 했어 나 망했어 큰일 났어 뭐 했어 막 꿍시렁 그 말들이 큰일 나. 알겠어요? 자, 입 조심 말 조심 알았지?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만. 알겠어?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1강에 보면 1강에서 선생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예가 있어. 여기서도 그냥 한 번 더 얘기할게요. 뭐 이제 제 수강생들은 한 번 더 들어봤던 얘기겠지만 그 몇 년 전에 한글의 날 특집으로 얘들아 한글의 날 특집으로 올라왔던 거기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 15분짜리 다큐멘터리야. 뭐 MBC인지 KBS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MBC인가 KBS 하여튼 그 아나운서들이 막 출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만한 솥에다가 밥을 이만큼 해라. 그래놓고 밥을 막 다 퍼 솥에다 밥그릇에다 그리고 랩으로 다 씌워. 그래놓고 출근하는 아나운서들한테 두 개씩 밥그릇을 다 줘. 가져가세요 줘. 그럼 그 두 개 밥그릇을 갖다가 이제 저기 자기 의자 자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냅두라 그래.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사랑해, 난 네가 좋아, 난 너무너무 긍정적인 얘기했어.
한쪽 밥그릇에다가는 난 네가 싫어 꺼져 뻑혀먹어 막 이렇게 욕을 써 막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렇게 놓고 딱 두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두 개의 밥그릇을 보고 한쪽에다가는 사랑해 난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쪽 밥그릇은 아 나는 싫어 나 꺼져 막 욕하라 그래. 그랬더니 아나운서들이 받으면서 어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다 그래.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. 그리고 그렇게 해. 3주 동안 딱 3주 동안 그 짓을 해. 3주 후에 그 밥그릇을 다 걷어와. 근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큰 밥솥에서 다 같이 한 밥이야. 랩을 다 벗긴다? 너무 신기한 결과가 있어. 딴 거 한 거 없죠. 똑같은 밥인데 한쪽은 사랑해 라고 얘기했고 한쪽은 난 네가 싫어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던진 것 뿐이야. 근데 랩을 다 벗겼더니 그 안에 곰팡이가 다 쓸었겠지. 3주가 지났으니 밥이 다 쉬었을 거 아니야. 근데 사랑해 난 네가 좋아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밥에는 흰색 곰팡이가 이쁘게 싹 쓸어있어.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한 이 밥그릇에는 그냥 막 보기만 해도 토 나올 정도로 울긋 불긋 꺼뭇한 막 더러운 곰팡이가 쓸어있어. 그러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속에서 이렇게 악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던져주고 톡 끝나는 그런 다큐야.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었어.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. 부정적인 얘기는 자기를 죽입니다. 알겠어? 긍정적인 얘기는 자기를 살리는 거야.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다가오다 보니 여러분에게 첫 번째 모의고사가 다가오다 보니 불안한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거야. 이때 입관리, 말 관리하셔야 돼. 말 조심하셔야 돼. 마음 관리하셔야 되고. 여러분 결국에 잘 될 거야. 올해 2019 수능 가서 100점 받고 1등급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탁 멋있게 합격할 거야.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멋있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가고 싶은 학과,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게 될 거고 다니고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니, 그치?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거야. 이 과정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입 조심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꺼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는 그 대학, 그 뭐 플래너에 붙여놓은 그 스티커 학교 반드시 들어갈 거야. 난 무조건 간다. 난 갈 수밖에 없다. 라고 뭐 자기 최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라고. 그래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지고 결국에 여러분 진짜 하늘도 도와주는 거야. 알겠어?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기. 알았어?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받겠어. 3월 모의고사 때 딱 이때부터 시작해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입에서 악한 얘기가 쏟아져 나와 애들이. 그럼 안 돼. 알겠어? 그럼 절대 안 돼. 알겠죠? 절대 그러는 거 아니야. 악한 얘기 말고 긍정적인 얘기. 막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딱 얘기하지 마. 알았어? 아, 잘 될 거다. 무조건 잘 될 거다. 난 무조건 100점 받고 무조건 1등급 받고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나는 합격한다. 알겠죠? 아, 요거. 근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 더는 이제 3월 달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까? 따뜻해지겠지, 그렇지?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 요즘 그렇잖아. 지금 막 춥지만 조금 있으면 갑자기 확 더워져. 확 더워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냄새가 확 날 거야. 그럼 마음도 뒤숭숭해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졸리고 이럴 거야. 그래서 또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애들이 막 힘들어하면서도 공부도 또 안 해. 공부도 되게 안 해. 공부 제일 안 하는 시점이 언제니? 그러면 보면 3월 모의고사 이후야. 그때가 애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안 해. 애들이 제일 들떠있고 제일 공부도 안 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가 그때야. 미리 말씀드릴게요. 그때 되게 힘들고 공부 안 하는 애들 많다. 공부 남들 안 할 때 나도 안 하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미리 3월 이후에 공부가 쉽지 않다. 많은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공부도 겨울 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인식하고 미리 딱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겨내자고. 알았어? 더 꾹 참고 막 해내라고. 알겠나요?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자자자 미리 얘기할게. 3월 모의고사 잘 보던 못 보던 간에 절대 수능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좋게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여튼 준비하자. 알았죠? 결과를 잘 받아들이자. 요거 하나. 그 다음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많은 애들이 막 공부 잘 안 하고 뒤숭숭해지게 된다.
그 사실이다. 그러니까 미리 내가 말씀드리니 그거에 대해서 잘 대비하자. 알겠죠?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차근차근 수험생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. 알겠어요? 여러분? 알겠죠? 잘 볼 거야. 무조건 잘 될 거야. 그러니까 100점 받을 거야. 1등급 받을 거고. 알았어? 열심히만 해요. 자, 그러면 하여튼 최선을 다합시다. 3월 모의사까지. 알았죠? 화이팅!